안녕하세요. 다이시 던전 게임 아세요? 다이시 던전은 로그라이크 게임 요소와 데크빌딩 게임을 결합한 게임입니다. 2019년 8월에 윈도우즈, 맥, 리눅스용으로 출시되었고 2020년 12월에는 스위치, 2021년 11월에는 엑스박스, 2022년 7월에는 안드로이드, 2023년 2월에는 플스로 출시. 그리고 이번에 애플아케이드에 들어온 유명한 게임이죠. 이 게임은 행운의 여신이 주사위로 변한 모험가들에게 자를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던전을 완료하도록 도전하는 게임쇼와 같은 곳에서 진행합니다. 플레이어는 시작할 때 6개의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하고 몬스터, 보물상자, 사과 아이템, 상점 등이 있는 던전 맵을 통해 캐릭터를 이동시키고 전투를 하게 됩니다. 각 던전의 목표는 최종 장소에 있는 보스를 물리치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추가 캐릭터나 새로운 규칙 세트를 도입하게 됩니다. 몬스터와의 전투는 턴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자신의 차례가 되면 플레이어에게 장비가 표시됩니다. 각 장비에는 하나 이상의 주사위를 추가할 수 있는 슬롯이 있고요. 주사위를 무작위로 굴려 슬롯에 배치합니다. 일부 슬롯에는 홀수 또는 짝수 또는 특정 숫자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플레이어는 해당 턴에서 주사위를 모두 소진하거나 턴을 종료하면 상대방에게 턴이 넘어갑니다. 전투는 플레이어나 적의 체력이 0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전투가 아닐 때에는 상점을 이용해서 새 장비를 구입하거나 장비 거래를 하거나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어요. 이 게임은 메타크리틱 80점 대 디스트럭토이드 10점 만점을 받았고요. 게임스팟은 7점, PC게이머는 81점 받았습니다. 메타크리틱에 따르면 호의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모바일 버전은 조금 낮은 호평을 받았죠. 특히 이 게임은 로그라이크 덱빌딩 게임의 입문작으로 유명합니다. 이 게임을 하신 후 슬더스를 하시면 보다 쉽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개발은 테리라는 분이 했으며 게임 사운드 트랙도 공식 발매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앱스토어에서 9,6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당연히 애플아케이드 구독자에게는 무료 아닌 무료. 최종 업데이트 기록은 1년 전이니 앞으로 계속 지원해줄지는 의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에피소드 1장 보스전을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h, shit.